지금부터 쌤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 일반 동사라는 말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저 일반 동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비동사에 대한 습성을 자꾸 넣으려고 하시는데 일단 그러면 안 됩니다.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는 분명히 다른 계통에서 노는 거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을 할 거냐면은 이 일반 동사에서 일반이라는 말은요 흔한 겁니다. 흔한 거. 내가 예전에 나라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 즉 왕국 개념으로 얘기할 때 비동사는 대부분 왕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조동사는 귀족,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내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백성입니까? 왕입니까? 귀족입니까? 백성이 제일 많죠. 그 말인즉슨 말 그대로 노는 물이 다르다라고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르답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게 박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반 동사를 그냥 만약에 현재형 쓰라고 하면 그냥 그래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정문 의문문 들어갔을 때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이 되게 많아. 이게 지금 내가 초등부들 지금 일반 동사 지금 거의 몇 주째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몇 주째 하고 있냐면은 중학교 들어가서 바보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지금 다루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동생 중에서 그 일반 동사 소화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는 그냥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잘한 거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뭐 하는 친구는 연습을 안 해서 뭐 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는 공부 뭐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엄밀히는 공부를 안 해서 뭐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 이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전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비동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am과 are과 is가 있었고 과거형일 때는 was와 were이 있었습니다. 요 일단 다섯 덩어리 빼고 그 다음에 조동사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일단 중학교 2, 3학년 과정의 조동사를 얘기하진 않을게요. 중1 수준에서 일단 조동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can, may, must, should, 그 다음에 will 요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 동사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현재형은 괜찮아. 나중에 부정문 의문문 들어갔을 때 엄하게 비동사를 없는데도 갑자기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의 어떤 문장에서 비동사가 없는데 굳이 비동사의 의문문 부정문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여러분들이 단어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자로 해석되는 단어들 중에 비동사, 조동사가 아닌 놈들은 전부 다 일반 동사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뺀 나머지들을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얘기한 거. 그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인 놈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She. He 있고, she 있고, it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사물 관련된 이름 있죠? 몇 개예요? 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한 개겠지. 그죠? 다섯 개. 그러니까 한 개예요. 이런 경우는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만들고, 그 외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면 그 외가 누가 있느냐? 네. 당연히 나, 너, 우리, 그들,
그리고 그 외에 복수명사. 그리고 굳이 구체적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것 같으면 중간에 and 들어가는 것들 다 포함이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되게 유치뽕아 이거 다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우 신선한데요 처음인데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 아는데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실수하면 안 되겠지. 오늘 안 온 사람처럼. 그죠? 그래서 아 지도 알아요 지 실수 많이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외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읍시다. 동사 원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원래 순수 그 자체. 홀리. 순수 다자로 해석되는 단어 그 자체를 동사 원형이라 그랬다. 알겠죠? 네. 다자로 해석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보세요. 주어가 1인칭,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인 경우는 즉 나, 너, 우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나 she나 it이 들어가게 되면은 동사 원형에 s나 es를 쓴다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기본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 동사의 3인칭 현재형 단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많이 접해 있는 친구라 하면은 이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 개념 안 잡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다수의 동사는 S가 들어갑니다. 대다수의 동사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알파벳 철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O나 S나 X나 CH나 SH나 이런 것들. 그 다음 하나 더 적으세요. SS. 그래서 이거 내하고 수업을 초딩 때부터 했었던 민선이나 민기는 아마 이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맞고 틀리고 뱀 하나 뱀 둘 스쳐 지나가면 ES를 쓴다. 아이고야. 맞고 틀리고 뱀 한 마리 뱀 두 마리 스쳐 지나가면 ES를 쓴다. 그 얘기입니다. 오줌질이겠다. 중2들한테는 이런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중1은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맞고 틀리고 뱀 한 마리 뱀 두 마리 실치 지나가면 ES를 쓴다. 지나간다는 말은 저 철자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S를 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제일 많이 안 되죠.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는 거. 자음 더하기 Y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자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국어에서 자음도 우리가 가, 그, 느, 드, 르 이것들이 자음이에요. 근데 국어에서 자음, 아 국어에서 그럼 반대로 모음은 뭡니까? 아. 아이야, 으여, 오이요, 우유, 의입니다. 근데 영어에서 모음은 그러면 뭐냐? 자,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한 거 지금 여기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철자가 A, E, I, O, U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자음이니까 이 자음 다음에 알파벳 Y가 들어가게 되면 Y를 I로 바꾸고 ES를 쓴다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에이, 쌤 저희 곧 중인데요. 설마 이런 유치뽕한 거를 기억해도 될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기억은 해야 되죠. 왜? 니네 시험이 객관식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서술형이 있지. 서술형에서 이런 거 알파벳 철자 똑바로 못 써버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서술형은 결국은 영어 기본 실력 싸움이에요. 아무리 그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 쓰면 다 틀려버려요. 그 다음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 have나 has. 이거를 우리 초딩들한테는 다 외워라 했습니다. 배웠나요? 네. 누구 다음 시켜볼까? 아니요. 너. 너는 이미 특급 전수된. 아 그래 지훈아 니는 특급 전수된다 하지만 니 말고 특급 전수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잖아. 특급 전수된. 어? 한 물어볼까 지훈? 네. 예스.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복습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쓰는 연습했을 때 똑바로 못 써버리게 되면요, 아주 긴 기초공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쌤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혼낼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본인의 의지가 똑바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 이건 원리를 갖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외워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외우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잘 나오기를 빌어요? 꿈 깨세요. 그럴 일 없어요. 그건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자 바로 갑니다. 다음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을 쓰시오. 네? 한 놈씩 시켜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겁나겠죠? 1번부터 갑시다. 1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knows. 그냥 S만 붙여요. 네, S만 붙이면 됩니다. 2번은요? 1번이구나. does. 그냥 ES만 붙여요. 아까 내가 O 철자 끝난다 그랬으니까 ES 붙는다 그랬죠? 나 내일 이거 시험 친다. 3번은요? passes. 그냥 ES만 붙여요. 네, them 두 마리니까 ES 붙이면 되겠죠? 4번은요? Lunge, S. 네, Lunge니까 S 붙이면 됩니다. 5번은요? Mitch, 그냥 S요. 나 지금 이준이랑 둘이 수업하나? 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안 들리니까 가죠. 그런다. 6번은요? IES. 이거 발음 어떻게 합니까? Mixes. Mixes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Mixes. Mixes. Mixes라고 합니다. Mixes라고.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받으라고 있었어. 7번은요? listens. listen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S 붙이면 되죠. 발음 어떻게 해? S가 쓰로 끝나, 쓰로 끝나? listens. listen, 쓰로 끝납니다. listens.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은요? finishes. ES만 붙여요. 요거는 SH인가 쓰니까 당연히 ES로 끝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9번은요? S, ridge. 잠시만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지금. Ridge. 저도 적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글씨를 몇 킬로 썼다고? 아, 저도 지금 최대한 날려쓰고 있는데요. 제 최대한 날려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16번까지 좀 써보세요. 오케이. 지금 시간 드릴게요. 물어봐야지. 뭐야? 다 썼지요? 예스. 일단 이정원은 예스인데 다른 사람들은 예스가 아니네 지금. 16. 이정원이 이렇게 나이스. 나도 그렇게. 이윤영 10번. 잠깐만요. 그 뒤에 S 붙여요. 발음해봐. Word. 항상 W A L K 는 Word이 아니고 Walk입니다. Walk. Life Walk. Walk입니다. 최종호 11번. 이거. 그냥 어떻게 써야 되는지만 얘기하세요. 일단. H-U-R-R-I-E-S Y를 I로 고치고 ES죠? Hurries 이러면 됩니다. 사수미 12번 C's C에다가 뭐 붙이면 X. 되는데 민선이 13번 룩에다가 S 붙이면 돼요. 혜령이 14번 ES 옳지. 저렇게 대답하면 제일 빨라. 이재원 15번 S 왜 저래? 살았다. 16번 이지훈 Carries E-I-E-S-Y 빼고요. 무엇을? Y를 I로 고치고 ES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가봅시다. 17번 17번부터 40번까지 또 있네요. 또 있어? 써 So many. 근데 so many예요, too many예요. 둘 다 되잖아.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그 너무 많다 할 때 so many예요. 둘 다 됩니다. 맞지? 오. 이거 아직 안 되겠다.
다 했습니까? 잠깐만요, 저 네 문제 남았어요. 예스. 자, 바로 갑니다. 17번. 트와이스. 시간 없으니까 쌤이 다 써드릴게요. 브러쉬. 아, 브러쉬. 트와이스. 트와이스. 자기 틀린 거 확인해라. 스테이. 같이. 트와이스. 스테이. 뭐라고? 아, 스테이스. 워치. 인조이. 미치면 던져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갈매기 소리 이거 다 들리고. 갈매기요? 내려가도 돼요. 네. 나 이거는 나 프린트 몇 번 더 줄 거야. 네. Perfect. 내 숙제 이겁니다. 알겠죠? 내 숙제 이겁니다. 그 뒤에 지금 37페이지 더 있는 거 연습 문제 B 그다음 워크북에 18점 이겁니다. 끝.